제일 가장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바이올린을 배워왔는데 작년 1년 동안 바이올린 거의 한 번도 연습을 못해서 가능하다면 레슨도 받아서 정말 나중에 팬분들 앞에서 꼭 연주를 해드리고 싶어요.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작사 작곡에 꼭 도전을 해보고 싶고 좀 배워서 저의 노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내년에는 좀 더 가족을 만날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.